아동학대와 성범죄 등으로 얼룩져 시설 폐쇄와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충북 희망원의 원장과 교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4년 전부터 CJB가 연속 보도했던 비위 사실이 재판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는데 핵심 인물이었던 원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원생간 성폭력과 아동학대로 물의를 빚어 충청북도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충북 희망원. 수년 동안 원내에서 온갖 비위가 발생했지만 원장은 항상 숨기기 급급했고 문제를 제기하는 원생에게는 술을 권하며 회유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제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술 먹으면서 이제 너네 이거 하면은 이거 해줄게. 원생 간에 성폭행도 있었을 때 그것도 경찰에 신고 안 하고 녹음파일 지우면 뭐 해주겠다. 아동학대와 횡령 등의 문제를 일으킨 원장과 원생들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일부 교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장 40살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교사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 대해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관련 비위를 은폐 축소하고 관련 증빙 자료의 조작을 지시한 점, 잘못된 운영으로 시설이 폐쇄되고 원생들이 흩어져 다른 시설로 전원되는 고통을 겪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공간으로 활용한 정황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충북 희망원의 실체를 폭로했던 한 직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리를 알린 이후 시설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직원은 이 또한 원장 A씨의 사주였다며 3년 동안 가졌던 마음고생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충북에 있는 모든 그 아동보호 양육시설이 뭔가 롤 모델이 되어가지고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성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고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편 충북 희망원이 제기한 설립 허가와 시설 폐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최종 패소하면서 60년 역사의 충북 희망원은 비위로 얼룩진 채 사라지게 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